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CAD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요거는 페이지 229페이지. 네, 아까 보여줬죠. 여러분들 어떤 건지 확인해 보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3D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잘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도 응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만들다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뭐 제 영상을 다시 돌려가면서 작업해 보면은 점차적으로 익숙해질 거예요. 자, 새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원쉐입 생성 생성해서 CAD 응용이라고 해보죠. CAD 응용. 자, 여러분도 그 그림을 잘 봐봐. 도면을 잘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탑뷰에서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만, 탑뷰에서 처음 생긴 형태 70파이 스케치 클릭 중심점 1 선택해주고 여기서 클릭 70파이 70 안쪽 부분 요거죠. 내접 이렇게 그렸어. 클릭 육각 저 치수가 얼마인가? 이 부분 43.8. 이 부분 아닌데, 이게 이 아, 외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외접으로 해서 외접으로 해서 끝부분이 43.88로 해줍니다. 43.88. 이거 정확하게 안 맞네. 외접 육각 크기 43.88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38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입체감을 만들면 되겠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돌려서 높이가 19 돌출 높이 19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 위쪽을 다 만들었어. 옆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옆부분.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겠지? 만드는 방법을 잘 보여줄게. 한잔 먹으면서 나도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 이거 어떻게 만들지?
자, 정면에서 중심 부분을 여기서 딱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스케치 클릭 해주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튀어나오는 부분이 위에서 3, 10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먼저 투영을 좀 시켜줘야 돼. 투영 이 부분하고 선은 잠깐 빌려주세요. 이렇게 선을 주세요. 이렇게 선이 그려지게 되고, 자,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 라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ESC 여기서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가 3이죠.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 옵셋 여러분 12.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56. 중심에서부터 치수에서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56. 56에서 30도로 내려주는 거예요. 30도 라인 클릭. 아, 여기는 너무너무 편해. 이렇게 쭉 내려서 아무렇게 내려도 돼. 상관이 없어. 치수에서 탁 적용시켜주면 바로 적용이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이거를 좀 더 연장시켜주고, 이렇게 연장시켜주고,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30도. 너무 편하지. 그 다음에 위로 11, 3, 오늘 총 13, 10, 아니 13이 14지. 아, 여기서 우리 이런 작업하면서 나의 그 산수 실력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데. 11, 업셋. 내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안 돼. 엔터 11. 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3. 이렇게 연장시켜주고, 연장 어디 갔니? 연장 여기네. 연장 이렇게 연장시켜줘. 이렇게 좀 빼주고,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부분은 전체적인 크기가 30. 끝부분 보면 여기가 30에 44. 안경을 합치지 않았어요. 30에 44지.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30에 44. 그러면 74.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고, 요 각도가 90도가 돼야 되겠죠. 9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90도. 직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74에 총 74에 25를 더 더해줘야 되겠지. 아무튼 74를 먼저 하고 업셋 쭉에서 74.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
25. 아, 이렇게 기네, 그지? 응. 그래, 이 정도 되겠지. 응. 자, 연장을 해주고, 연장. 아, 참, 이게, 만드는 건참 재밌어. 참. 그러니까, 참, 이게 내 천직이야. 아무리 봐도 내 천직이야.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참 좋아하거든. 만들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천직이야. 만드는 것도 재밌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내려주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25고 여기가 19니까 6이죠, 6. offse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 엔터 6.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이죠, 30. offset, 30. 엔터 30. 30이고, 그 위에가, 여기, 30이고, 요게, 요 부분까지는, 30에, 요게, 아, 19. 19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19. 19를 더 추가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엔터 19.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요 부분만 우리가 입체감을 표현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은 튀어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는 게 좋겠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왜냐면 요 라운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표현해주면 되겠지. 여기는 잘라내기 해주고 여기는 지워줘야 되겠다. 지금 여기서 표현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잘돼 있어.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을 이젠 양쪽으로 얼마의 두께야? 총이 부분이 50이죠, 50. 그러니까 돌출하면 요게 뭐가 좀 잘못됐다. 스케치. 뭔가 딱안 맞는가 보다. 이가. 잘라버리고, 여기 딱 맞아서, 요렇게 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어느 부분이 딱안 맞냐? 하나, 둘, 셋. 여기 요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 부분이 딱 떨어져 있었죠. 연장 여기까지.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를 찾는 것도 재밌는 거지. 돌출 스케치 알면 선택 25 단방향이 아니라 대칭 총 50이죠. 50. 50. 50으로 해서 이게
떨어져 있죠. 안쪽으로 좀더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안쪽을 더 넣어주도록 하자. 서라, 요거를 잡아주고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쭉, 요번도 쭉. 그래서 라인, 이렇게 쭉 연결해 주고, 라인 클릭해 주고, 여기 보면은 이게 수직이죠, 수직. 수직을 눌러주고, 요거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이 탁 된다. 이 정도까지 빼줘도 되겠지, 그치? 자, 해주고, 돌출. 요번 돌출이 이렇게 되겠지. 요 부분 나중에 잘라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죠. 총 50.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옆에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을 다 끝냈으니까 뭐 이제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을 잘라낼게요. 요 부분. 윗면에서 다시 돌출, 요 스케치 부분을 다시 켜주고, 돌출하면 요 부분을 돌출시킬 거예요. 그리고 제거를 할 거예요. 제거. 쫙 제거. 싹 사라지죠? 이렇게. 제거. 왜냐면 요거랑 요 부분은 한개 개체야. 파트 1이에요. 만약에 파트 2다 그러면 파트 2를 잡고 제거를 시켜줘야지. 근데 요거는 같이 만들어줘야지. 여기 나중에 요 부분의 라운드 처리까지 다할 수가 있겠죠. 거의 다 됐어.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위쪽에다가 만들어줘야 돼. 어느 부분을? 자, 오른쪽 위쪽에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만들어줘야 돼. 여기다가. 여기, 이 부분을 스케치면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스케치 클릭. 이 부분을 스케치면으로 쓸 거예요. 클릭. 요렇게. 이렇게 스케치면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자, 기준점이 또 있어야 되겠지. 기준점이 또 있어야 되니까, 이 스케치의 기준점. 투영으로 요걸 해주면 되겠지. 클릭, 투영. 요게 기준점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R25. 여기가 이렇게 쏙 R25가 돼야 돼. 그러면은 요거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 해주고,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 필렛이죠, 필렛? 필렛 클릭해주고, 요 부분. 필렛 요소, 요 부분 클릭. 그래서 요게 25, R25가 돼야 돼. 25, 이렇게. 자, 요번도 R25. 이렇게 된 거지. 먼저 요걸 만들어줘야 되겠죠. R25 만들어줬고, 다시 스케치로 가서, 스케치를 요걸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 이렇게 내려서. 자, 스케치로 가서, 요거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삭제, 스케치면, 요거 투영.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투영시키면 되겠고. 자,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안쪽은 R19죠, R19. R19. 그러면 6, offset 6 해주면 되지. offset 6 선택해서, 이거 선택. 이렇게 내려서. 엔터 6. 여기 6.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4, 44. 44, 옵셋, 에어건, 쫙, 엔터 44, 44. 그래서 여기 44 가서, 여기서 중심에서 R19, 중심에서 R19, 중심에서. 중심이 딱 잡히죠? 탁, 중심. 오케이. 19, 38이 되겠지. 38, 38.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요거는 지워줘도 되겠지. 자르기, 지우기. 자, 그리고 안쪽 부분에, 안쪽 부분은 파이 18 상태 한번 18 이렇게 파이 18 이렇게 어휴 거의 다 만들었지. 자, 잠시 중지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차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